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이 FDA의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초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현지 시간 26일 어린이 백신 승인 논의를 위한 식품의약국 자문위가 열리는데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고문은 다음 달 초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앞서 화이자는 지난 22일 FD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개발한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90.7%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.